먼저 앞판 중심, 앞판 바지 앞판 중심선이죠. 앞판 중심선을 미오노바로 먼저 박습니다. 시접이 1cm를 뒀으면 0.5mm 정도를 잘라냅니다. 마감해서 0.5가 날라갑니다. 이렇게. 자, 이렇게 되죠. 앞판 중심 박았고요. 그리고 뒷판 중심을 박습니다. 뒷판 중심을 박고 미오노바 사용기는 오바로크하고는 좀 다릅니다. 바늘이 두 개가 있고 그리고 실이 네개 들어가 있죠. 입올 풀리지 않게 오바록을 치면서 또 하나의 실은 박아줍니다. 그래서 완수돕으로 다 되는 거죠. 한번 지나가면은 박히고 오바록이 치지는 그런 특종기입니다. 이렇게 해서 약간 잡아당기면서 일자형으로 박아줍니다. 곡선 부분에 박을 때. 이렇게 곡선으로 생겨도 박을 때는 일자로 당겨서 박으면 돼요. 자, 이렇게. 곡선이라서 곡선으로 막 이렇게 돌아가면 막 이렇게 끊어 먹을 수가 있으니까 잘못하면 사고가 납니다. 자, 이렇게 해서 D 미디 곡선 이렇게 박았어요. 앞 미디선 박고, 자, 앞 미디선 곡선 박고, 뒷미디선 곡선 받고 그 다음에 이거를 이렇게 되죠. 그러면 앞판과 뒷판을 이렇게 안샷 쪽에 요 미디선을 맞췄습니다. 똑같이 이렇게 선을 정확하게 맞춰서 정확하게 이렇게 선을 맞춰야 되겠죠. 선을 정확하게 맞추고 핀을 꽂아도 되고 안 꽂고 그냥 해도 됩니다. 자, 핀을 꽂으면 아마 미신기 안에 핀이 들어갈 수 있으니까 조심해야 되겠죠. 자, 이렇게 해서 붙여줍니다. 두 장을 박을 때 선을 잘 맞추면 되고요. 자, 이렇게 되죠. 미디 부분 이렇게 굉장히